모습을 보였습니다. 두 사람은 약 한 달가량 유럽에 머물 거라고 하는데요. 프라하를 기점으로 동유럽과 서유럽 등지를 여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두 사람의 귀국 일정에 대해 양측 소속사 모두 개인적인 여행이라 정확하게 알지 못한다고 전했습니다. 두 사람의 열애 소식에 팬들은 김범의 이상형이 귀엽고 애교 많은 여자라더니 문근영이 딱이네. 연정훈과 비의 뒤를 이어 김범도 국민도둑으로 추가. 김범, 문근영 예쁜 사랑하기를 바란다 등의 부러움 섞인 축하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이제 막 설레는 사랑을 시작한 두 사람 앞으로 예쁘게 지켜봐 주시고요. 문근영 씨와 김범 씨도 아름다운 사랑 키워가세요. 그리고 촌놈 개그맨 양상국 씨도 사랑에 빠졌다고 합니다. 그의 마음을 사로잡은 여인은 바로 신인 배우 천이슬 씨라고 합니다. 참 예쁘죠? 일단 지금 호감을 가지고서는 시작하는 단계인 거는 맞고요. 한 한 달 전쯤부터 이제 지인 소개 받으셔가지고 막 이제 시작하시는 단계인 거거든요. 그래서 예쁘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젊으신 분들이니까 뭐 만남에 있어서 좀 긍정적으로 보고 아직 신인 배우고 앞으로 활동을 하고 싶어하는 배우니까 좀 왜곡된 시선으로 바라보지는 않았으면 좋겠다. 제가 드릴 말씀은 이 정도인 것 같습니다. 두 사람은 얼마 전 지인의 소개로 만났다고 합니다. 열애 소식이 전해진 후 양상국 씨는 한 인터뷰를 통해 너무 예뻐서 자신이 적극 대시했다며 예쁘면 도도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착하고 잘 챙겨준다고 여자친구 자랑을 했습니다. 한편 양상국 씨의 열애 소식에 충격을 받은 여성이 있다고 하는데요. 그 주인공은 바로 개그우먼 김민경 씨. 그녀는 자신의 SNS에 나랑 얼마 전에 결혼식 해놓고 라며 충격에 빠진 듯한 사진을 올려 웃음을 자아냈습니다. 김민경 씨가 눈물을 보인 이유는 얼마 전 한 행사장에서 양상국 씨와 결혼식을 올렸기 때문인데요. 후배를 울린 죄인가요? 양상국 씨는 열애부도 당일 선배 유민상 씨에게도 혼이 났다고 합니다. 동료들의 부러움과 질투를 살 만큼 미녀 배우를 사로잡은 양상국 씨. 천이슬 씨와 오래오래 예쁜 사랑하세요. 한국 영화인들의 축제 제50회 대종상 영화제. 네. 과연 어떤 스타가 수상의 주인공이 될지 그 따끈따끈한 현장 속으로 저와 함께 가보시죠. 추워보여요. 네. 지난주 금요일 서울 KBS 홀에서 제50회 대종상 영화제 시상식이 열렸습니다. 행사 3시간 전부터 많은 팬의 관심과 취재진의 취재 열기가 뜨거웠는데요. 6시가 되자 스타들이 도착하기 시작했습니다. 굉장히 신나네요. 붉은 드레스로 레드카펫을 장식한 하지원 씨. 이번 영화제 사회를 맡았습니다. 수상 후보에 오른 스타와 시상을 위해 참석한 스타들 등 대한민국 내노라하는 영화 배우들이 총 출동했는데요. 귀여운 아역 스타들도 참석해 자리를 빛냈습니다. 연애 축구 사랑해요. 이어 역대 최연소 여우 주연상 후보 갈수원 양이 도착했습니다. 네, 기분이 어때요? 떨려요. 떨려요. 상 탈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오늘 꼭 상 타요. 파이팅 한번 해요. 파이팅! 파이팅! 아이고. 신현준 씨도 하지원 씨와 함께 이번 시상식의 사회를 맡았는데요. 어떻게 진행을 하실 거예요? 이제 늙었다. 예상치 못한 답변에 저 상처 받고 말았어요. 아니 이럴 수가. 실외에 빠져있던 그때 신인 나무상 후보 김수현 씨가 도착했습니다. 제가 오매불망 김수현 씨를 기다렸는데요. 그 이유는 바로 작년 백상예술대상에서 포옹을 해주고 올해도 어김없이 포옹을 해줬던 레드카펫 포옹남이기 때문인데요. 과연 오늘도 포옹할 수 있을까요? 날씨가 적당히 추워서 좋습니다. 네, 다들 것 같으세요? 네, 기다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뿌려서 저 뿌려서 항상 해주셨잖아요. 오늘도 감사합니다. 너무 좋았어요. 이어서 나무 주연상 후보 이정재 씨도 레드카펫을 밟았습니다.
축구를 시작으로 이제 곧 시상식이 진행될 예정인데요. 시상식 10분 전